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전 제8장 휴양 3해탈의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해탈의도 원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해탈의도 세상 일은 한량이 없고 착심도 한계가 없는지라 인간의 모든 일을 착심으로써 하기로 하면 그 착이 한이 없고 해탈로서 해결하기로 하면 어떠한 순역 경계에도 괴로움과 걸림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간의 모든 일에 해탈을 얻기로 하면 먼저 모든 이치의 근원을 관조하여야 할 것이요. 다음은 그 진리를 모든 경계에 잘 응용하여야 할 것이니 해탈에도 첫째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근본 진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생사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죽고 나는 데에 해탈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고락이 원래 동공한 자성의 원리를 철저히 간조하고 그 진리를 고락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괴롭고 즐거운 데에 해탈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모든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에서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철저히 간조하고 그 진리를 차별과 이해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모든 차별과 이해의 해탈을 얻는 것이니 반야심경에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춰보아 일체 고액을 건넌다 하신 것이 곧 해탈 공부의 강령이 되나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모두 감옥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감옥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괴로움은 피하려고 하고 즐거움은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취하는 행동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나중에 그 돈이 원인이 돼서 집안에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죠. 예. 그리고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을 나누면 그 친구가 배신했을 때 생기는 마음의 상처는 우정만큼 더 아프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좋은 세상 만들겠다는 그런 초심으로 정치를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정계에서 은퇴할 때는 참 언제 은퇴한지도 모르게 은퇴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행동이 과연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취하는 마음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가래. 갈자는 갈증할 때 쓰는 목마를 갈자고 이것은 이제 욕심을 말합니다. 탐심.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가래라고 하는데 저는 고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고라는 것은
무한한 마음과 유한한 물질이 만났을 때 서로 만났을 때 고통이 시작된다. 인간의 마음은 무한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무한하다는 것은 욕심이 무한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물질은 유한하죠. 그러니까 유한한 무한한 마음이 유한한 물질과 만났을 때 고통이 생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가래라고 하는데 그 가래가 더 우리를 괴롭게 하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해요. 소금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갈증을 해소해 준다고 생각하고 계속 마시게 되죠.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는 된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몇 배나 그것이 심하다.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세전에 그것을 착심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래서 일의 수가 무한하고 그 일에 따른 착심도 무한하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저와 같은 중생은 가래가 뿌리가 돼서 재생명이 돈이나 성적인 욕망이나 명예나 개인적인 이익들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네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살아가요. 예. 돈을 채우고 성적인 욕심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99.9%가 아마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포장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실상을 바로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걸어가면 난 뛰어가야 되니까. 네. 어디로 뛰어가는지 모르고 같이 뛰어가. 일단 뛰어가고 보는 거죠. 네. 어딘가 누가 줄 서 있으면 일단 줄 서고 보고. 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행동이 결국은 나를 더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죠. 가래라는 칼을 쥐고서 칼이 칼인 줄을 모르고 점점 칼을 내가 쥐고 더 점점 세게 쥐고 나서 아프다 그래요. 칼을 쥐면서 아프다 그래요. 근데 놓으라 그러면 또 못 놔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그것을 얻은 이후에는 지키지 못해서 괴롭고 그것을 지켜서 익숙해지면은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괴로워집니다. 예. 이 패턴에 살아가요. 얻지 못해서 괴롭고 얻으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괴롭고 유지하고 나면은 그것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그것이 사라지면 괴롭죠. 예. 익숙한 것이 사라지면 괴로워요. 이 패턴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이 패턴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전 해탈화도에서 모든 일의 해탈을 얻기로 하면은 모든 이치의 근원을 간조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치의 근원. 그러니까 이 이치라는 거예요. 예. 내가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이 해탈 공부의 시작입니다. 예. 나는 감옥 속에 살고 있다. 예. 여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해탈 공부 시작이 안 돼요. 예. 내가 감옥 속에 살고 있어야지 벗어나고 싶잖아요. 감옥 속에 없는데 내가 벗어나고 싶을 마음이 안 들죠. 예. 나는 감옥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이 해탈의 시작인데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부처님이 또 언어의 마술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오온의 감옥 속에 살고 있다 라고 했어요. 오온이라는 것이 뭐죠? 매일 자꾸 들어도 어려워요. 네. 색, 수, 상, 행, 식. 자, 색은 나를 두고 볼게요. 육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의 다양한 상태예요. 상태를 수상행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신작용, 육신. 그렇다면 우리가 오온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뭐죠?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는 육신과 육신의 감옥과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 네. 잘 생각하게. 나라는 육신도 감옥이잖아요. 네.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야 되고, 네. 때 되면 또 다양하게 해줘야 되고요. 네. 춥다 그러면 옷 입어야 되고, 네. 덥다 그러면 벗어야 되고, 네. 사람 만나러 갈 때 꾸며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생각에 갇혀 있죠. 네. 나라고 하는 한 실체가 있다 라고 하는 한 생각에서 감옥이 시작돼요. 예. 내가 있으니까 억울한 거고, 내가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고, 나라고 하는 거에 한 생각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예. 모든 망념의 뿌리는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세점 휴양의 도에 조견 오온 개공 도일 최고에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춰보아 일체의 고역을 건넌다 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핵심 문구잖아요. 조교노원 개공 도일 최고의 아침마다 애우시는 그것이 해탈 공부의 강령이다. 네. 나는 감옥에 갇혀있다. 그 감옥에서 감옥은 구체적으로 나라는 육신의 감옥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의 감옥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다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네. 저를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설교 감옥에 갇혀있어요. 요즘에. 네. 설교가 아주 하기가 싫어요. 요새. 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네. 직업병같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교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명예욕 때문에 힘들어요. 교도님들이 잘한다고 하고 재미있다고 하면 그 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말이 감옥이 돼요. 예. 더 잘해야겠구나. 교도님들이 지루하다. 이해가 안 된다,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또 그게 또 감옥이 돼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다음엔 더 잘하라는 얘기구나. 예. 압박감이 됩니다. 만회하고 싶은 욕심이 나고 예. 매번 홈런을 칠 수 없는 건데 매번 홈런을 치고 싶은 이런 욕심. 이런 명예욕이라는 생각의 감옥, 오온의 감옥에 저를 스스로 이제 가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세전에 밝힌 해탈의 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고 나는 데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죽고 나는 것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큰 감옥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생사 감옥.
첫 번째 그래서 도가 생사해탈. 저도 무협 영화를 좋아해서 생사해탈하면은 되게 최근까지도 좀 어렵게 생각이 됐어요. 특별한 경지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 생사해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종사님 당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변인품 37장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법강 항마의 승급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어오니 과거 고승들과 같이 좌탈인망의 경지를 두고 이름이오니까 좌탈인망. 좌탈인망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좌탈은 앉아서 죽는 거고 인망은 서서 죽는 거예요. 예. 옛날 고승들이 영화 보면 딱 앉아가지고 폼나게 돌아가시잖아요. 예. 앉아가지고 돌아가 열반하시고 서서 열반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생사해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대종사님한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것이 아니다. 폼나게 멋지게 죽는 것이 생사해탈이 아니고요. 예.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하여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다.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으면 생사해탈이에요. 예. 그럼 또 어려워져요. 예.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 것은 또 뭔가. 예. 차라리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예.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다. 나고 죽는 데에 끌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사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하는 건데 생사라는 것이 대종사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예요. 생사는 거래고 인간은 여수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이거를 실행하면 열애라고 하셨거든요. 생사는 거래다. 생사는 가고 오는 것이다. 인간은 여수다. 주고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보시면 예. 쉽잖아요. 상당히. 근데 어려워요. 또 이게 생사라 하는 것은 생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탈이 안 되는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주십니다. 생사라 하는 것은 선해록에 사시 순환하는 것과 같으며 주야 변천하는 것과 같으며 일월 왕래하는 것과 같으며 호흡과 같은 것이며 눈 깜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령 사람이 호흡이나 눈 깜짝임을 자유로 하고 자유로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으리요? 감으면 뜨게 되고 뜨면 감게 되며 들이쉬면 내쉬게 되고 내쉬면 들이쉬게 되며 밝으면 어두워지고 어두우면 밝아지며 추나가 추동이 되고 추동이 추나가 되나니 생사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생사가 뭐라고요? 생사는 사시순환이다. 그리고 주야 변천이다. 그리고 일월 왕래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셨어요. 여기에 생사의 특징이 사시순환이라는 것은 뭐예요? 태어났으면 죽고 죽었으면 태어나고 태어났으면 죽고 죽었으면 태어나고 생로병사 생로병사 생로병사로 돌고 돈다. 순환이다. 주야 변천은 생사는 돌고 돈다. 태어났으면 죽고 죽었으면 태어난다. 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고 죽었으면 태어난다. 주야 변천은 생사는 변하다. 내 안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데 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예? 옷 바꿔 입고 오잖아요. 계속. 예? 그렇죠? 변하다. 생사는 변하다. 옷 바꿔 입고 오는 거 변하다. 예. 왕래다는 건 뭐예요?
갔으면 오는 거죠. 예. 어디로 가요? 네. 거기로 가죠. 네. 왕래, 오고 가는 것이다. 돌고 도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이 세 개를 아는 것이 생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호흡과 같다. 눈 깜빡이는 것과 같다. 뭐냐면 호흡이란 것이 들을 마실 수만 있어요? 없죠. 내쉴 수만 있어요? 눈을 계속 뜨고 있을 수만 있어요? 감아야 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열흘이라고 해서? 쭉 돌아가시죠. 예. 돌아가시면? 오죠.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되게 간단한 이치잖아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잘. 왜 그럴까요? 정말 쉽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죽고, 죽었으니까 태어나고. 이게 끝이에요, 생사. 근데 이걸 알면 해탈인데 안 되잖아요. 해탈 돼요? 네. 왜 잘 안 될까요, 해탈이? 죽음이란 것이 내 문제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네. 오늘 여기 올 때 죽음 생각하고 오신 분 있어요? 네? 죽음이란 것이 당장 내 문제가 잘 안 돼요. 네. 이번 코로나19 있을 때 조금 심각하게 생각했죠. 죽음에 대해서 조금. 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죽는 것은 순서가 없는데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죽음 나고 상관없다고 되지 않아요? 네. 죽음이란 것을 커피숍 가서 얘기해요? 오늘 이거 수요공방 끝나고 오늘 심심한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네. 죽음이란 대화가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당장 나한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알 수 없죠. 예. 죽음이 사실은 제일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죠. 예. 눈 감았다가 뜨지 못하면 죽는 거고요. 근데 죽음은 우리와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생사 해탈이 잘 안 되죠.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생각 자체를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생사 해탈을 하지 못해서 생사 해탈을 하신 어른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생사 해탈 속성 코스를 다 거쳤어요. 생사 해탈 속성 코스가 있어요. 네. 제가 지어낸 말인데. 네. 속성 코스가 두 코스가 있어요. 예. 이 코스를 하면은 한 10번은 빨리 생사해탈이 돼요. 예. 첫 번째 코스는 내가 큰 병에 걸리면은 걸리면은 죽음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죽음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병에 걸리면은 생사해탈 속성 코스에 들어간 거예요. 예. 죽음의 경계에 닥쳐야지 생사해탈이 되지 죽음의 경계가 저 같은 중생은 죽음의 경계가 눈에 닥치지 않으면 생사해탈 공부가 잘 안 돼요. 설통을 이룬 능란한 법설로 가는 곳마다 교화의 법풍을 불리며 이런 대도에 많은 인연들이 기우토록 한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서 많은 분들을 원불교로 입교시킨 공타원 조정권 종사님이 암 선고를 받고 5, 6년을 더 살다가 열반을 하셨는데 중앙훈련원, 우리 중도훈련원이 개원이 되고 처음으로 일반교도에 훈련이 있을 때 매일 참석해서 즐겁게 생활하시던 조정권 법사님이 생사에 대해서 크게 깨달음이 있으신
전희창 종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종사위예요. 그러니까 생사해탈 하신 분인데 법의로 봤을 때는 조정근 법사님, 종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내 입으로 설교를 많이 하여 많은 사람이 법의를 찾고 그래서 내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사해탈을 했다. 그러나 내가 암을 선고받고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라. 수없이 해탈을 설했고 다른 사람을 해탈시켰지만 정작 나의 생사해탈은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간 암과 씨름하면서 생사 연말을 하니 이제는 생사에 걸림이 없다. 라고 하셨어요. 생사의 경계를 만나보고 전까지는 내가 생사 해탈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아 생사 해탈을 내가 했다라고 이제 후배 교무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아 나 그동안 생사 해탈한 줄 알았는데 생사 해탈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암 걸려 보니까 생사 해탈 안 됐더라. 아 무섭더라. 이거죠. 근데 한 마음 챙겨서 공부할 때 해서 생사 해탈이 된 거죠. 우리 코로나19를 걸리신 분들을 치료하는 의사분들은 그 생사해탈의 고비에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외국에서는 마스크도 없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로 생사해탈의 경계를 당해서 생사해탈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사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근데 묵묵히 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게 생사해탈인 거죠. 근데 그것이 생사해탈의 경계를 닥쳐봐야지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속성 코스는 가까운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가까운 사람이 열반했을 때예요. 네. 삼산 김기천 종사님이 구인 제자시고 소세산 대종사님께 첫 번째로 견성 인가를 받으신 대단하신 분이죠. 이 삼사님한테 2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대 독자가 삼사님이 일하시다가 전보가 와요. 2대 독자가 화상으로 죽었다고. 그때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삼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서 집에 갔다 와라 빨리. 라고 하니까 이제 삼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간다고 해서 아기가 되살아날 까닭이 없는데 공중사를 하는 몸으로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중사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를 달래면서 나도 왜 슬픈 마음이 없겠어. 내가 생사의 이치를 모르면 한탄과 원망이 가슴에 며칠 터이지만은 이 이치를 알고 보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인 줄을 알겠어. 나와 인연이 짧아서 내 자식이 안 되고 갔으니 그리 알고 안심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대 독자가 갑작스럽게 열반했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신 거죠. 생사해탈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생사해탈이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생사해탈이 더 이제 보통 속성 코스가 이 두 가지인 거죠.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내가 아주 사랑한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열반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면은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해탈의 도는 괴롭고 즐거운데 해탈을 얻는 겁니다. 고락의탈이죠.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해 바다라고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는 고이고 낙도 결국엔 고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고는 그 고를 피해가고 싶어서. 예? 고는 그 고 자체가 괴로우니까 고가 되고 낙은 왜 고가 될까요? 낙은 여기 집착하게 되잖아요. 이 즐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집착하면은 그 낙이 계속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괴로운 거예요. 낙도 조금 지나면 고가 돼요. 예. 우리 중생에 있어서는 고는 피하려고 하고 낙은 집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고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게 실제 고가 고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고로 가기 때문에 낙도.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고와 낙은 상대적인 고와 낙이에요. 고하고 낙 속에서 고를 추구하고 고와 낙이 있는 곳에서 낙을 추구해요. 그래서 법륜스님께서는 고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석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자석이 어떻게 돼 있죠? N급과 S급이 있어요. 이 N급과 S급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또 N급과 S급이에요. 그걸 또 쪼개면 N급과 S급이에요. 고락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내 삶이 고가 30이고 낙이 70이에요. 그래서 그 고가 될 일이 30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낙만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예. 지금 내 삶에서 고가 30이고 낙이 70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고 30%가 될 일을 없앴어요. 내 직장생활이 지금 괴로워.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을 없애줬어. 예. 예. 그러면 또 그게 다 낙이 70이 돼요? 100% 낙이 돼요? 고 30% 없애면? 그럼 또 이 안에서 고락이 생겨요. 그 또 없애면 그 고 없애면 또 그 안에서 고락이 생겨요. 우리는 고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예.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고락 해탈이라는 것은 고를 낙으로 만드는 것이 고락 해탈이 아니라 고와 낙을 다 벗어나는 것이 고락 해탈이에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낙의 양이 좀 많아진 것이지 고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윤회예요. 그러니까 고락 해탈이라는 것은 고도 초월하고 낙도 초월하는 것이다. 고락이라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 지옥에 가더라도 천당에 가더라도 고와 낙이 같이 있고 낙이 조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지옥에 가더라도 고락이 같이 있다. 지옥에 가면 고가 조금 더 많은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낙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서 고가 나온다. 낙에 안주하는 순간, 낙에 집착하는 순간 고가 시작된다. 우리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외로워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안에서 고가 발생하죠. 네.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고 가장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가족이지만은 그 안식처에서 고가 나오죠. 네. 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학교 때는 고등학생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돼서 대학생 시험만 치면 내 인생이 다 나게 될 것 같고 근데 대학 가서도 해결이 안 되고 대학 가서는 취직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취직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더 골치 아프고 자녀를 낳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더더욱 골치가 아프고 예. 늙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역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계속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예. 해결이 안 되는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 윤회. 답이 없는 문제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에요. 예. 낙을 추구하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고와 낙을 함께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와 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와 낙 가운데 있어야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고와 낙을 피하면 고와 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정면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당한 고와 낙을 수용하라고 말씀하셨죠. 정당한 고와 낙을 수용하는 것이 원불교에서는 해탈이다. 예. 정당한 고를 수용하고 부정당한 낙을 피하는 것이 예, 맞아. 부정당한 낙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해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이란 말과 고생이란 말은 서로 통하고 고생 가운데는 병고가 으뜸이다. 고 가운데서 고를 초월하고 사는 세계가 대도의 세계다. 그 세계에서는 고락을 아울러 수용하면서 고락을 아울러 있는 경계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락을 수용하면서 고락을 초월해야지 고락이 없는 상태에서 고락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건 관념적인 초월이죠. 이것이 이제 고락에 대한 해탈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차별과 이해에서 해탈한다. 세 번인데 모든 차별과 이해에서 해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과 이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진리적인 입장에서는 차별과 이해가 없어요. 차별도 인과고 이해도 인과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진리의 작용을 인간이 인식하면서 저거는 차별이다. 이것은 나한테 이해라는 것은 나한테 이롭고 해로운 거잖아요. 나한테 이로운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분별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농구 경기를 할 때 한 팀은 평균 신장이 170이고 한 팀은 180일 때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경기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잖아요. 네? 농구팀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물이 서로 다르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이고 다양성의 다른 표현이에요. 원인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른 건데 그 자체가 인과의 작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면 다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인을 모르는 거지 차별은 아닌데.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로움과 해로움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이로움과 해로움도 상대적인 거죠. 누군가에게 해로움이 누군가에게 이로움일 수가 있습니다. 이로움과 해로움은 공존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는 위협이고 해로움일 수 있지만은 인간과 함께 사는 다른 생명체한테는 이로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게는 코로나가 백신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었죠. 예. 특정 지역에서 태풍이 불어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태풍 때문에 지구와 대기가 순환이 되고 균형을 맞춰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이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움과 해로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내가 어느 범위에서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로움과 해로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자들은 전 우주적으로 이로움과 해로움을 판단하고 중생들은 나 하나의 관점에서 이로움과 해로움을 판단하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진리의 작용에는 차별과 이해가 없어요. 무심을 하기 때문에. 차별과 이해는 인간의 단어입니다. 인간이 인과의 법칙을 차별과 이해로 해석하는 거예요. 진리는 공정한 자리에서 인과의 법칙을 작용하죠. 근데 그 공정하다는 것도 인간이 표현한 거죠. 진리는 내가 공정하다는 그 생각 자체도 없죠. 무심으로 그냥 작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다, 이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내 관점인 거예요. 진리의 관점에 있어서는 차별과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량을 좀 넓혀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차별과 나한테 이롭고 해롭다는 것은 내 관점에서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으로 좀 넓혀야 돼요. 그러면 우주는 그냥 인과의 작용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인과의 작용에 따라서 그 순리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과의 법칙을 잘못 해석하면은 인과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모든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내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것 때문에 생겼다. 그것을 운명론적인 인과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인도가 운명론적인 인과에 많이 빠져서 자기 향상의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인과를 아는 사람은 역동적인 인과, 생생약동하는 인과를 봐야 돼요. 그 핵심은 이제
이런 상서원문에 나온 심신작용이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인과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전생에 이는 심어놔서 지금 나한테 과가 왔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냥 이대로 과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이 운명론적인 인과고, 조금 더 역동적인 인과는 뭐냐면은 지금 나의 삶이 내 전생에 심어놓은 인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결과가 생겨났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수용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심을 인은 내가 결정한다. 예. 인은 내가 결정한다. 예. 과거까지는 내가 지어놔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다음에 전개될 인은 내가 결정한다. 예. 동시인과라고 하죠. 과인 동시에 인이 되는데 이제 그 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은 내가 새롭게 심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악순환이 되죠. A라는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럼 나는 그걸 받고 다시 보태서 돌려주고 다시 보태서 돌려주고. 근데 우리가 심신작용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때렸을 때 어떡하죠? 대동사님께서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라. 예. 거기서 이제 업을 쉬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업을 쉬고 새로운 인을 심는 거예요. 예. 그 사람한테 내가 상생의 인을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불교는 좀 더 창조적인 인과, 예, 생산적인 인과, 예,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명론적인 인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해탈에도, 예, 차별과 이해에서 해탈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생사는 가고 오는 것임을 알아 경계마다 착심일 때는 생사해탈을 하고, 두 번째는 정당한 고락을 수용하고 결국에는 그 고락도 초월해서 고락의 수레박에서 벗어나는 고락의 해탈을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갚을 차례에 참고 오히려 그 차례에서 상극의 인을 심을 수 있는 큰 공부심으로 차별과 이해에서 해탈을 하는 해탈 도인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